내 손으로 직접 길러 요리하는 재미도 귀촌 후 알게 된 새로운 즐거움이라는데 조리는 순식간에 끝난다. 생긴 것을 그대로, 향과 맛을 그대로, 너무 조리하지 않고 양념 넣지 않고 그것이 그대로 접시에 올라오는 것을 제 요리 철학으로 해요. 그래서 자연을 곳간 삼아 거둔 재료들로 만드는 그녀의 요리에는 조리를 한 듯 안 한 듯 자연의 모습이 그대로 담겨 있다. 재료 하나하나의 맛은 물론이고 색깔과 모양까지 고려해 요리를 만든다는 서미순 씨. 예술가가 따로 없다. 아우, 이걸 아까워서 어떻게 먹어. 야, 너무 예쁘다. 누구세요? 아, 어쩜 이렇게 다 정원이랑 어울리게 생기셨어요, 다들. 오, 너무 예쁘다. 야, 숟갈 젓갈도 예쁘다. 오, 두릅 또 나오네? 푸르른 자연의 생명력이 가득한 자연 밥상이 완성됐다. 한눈에 보기에도 건강한 요리들, 그 맛이 궁금하다. 우리 밭에서 난 거 다 지금 예 정원 출동. 정원에서 나온 총 출동. 이게 제주 더덕인데 제주 더덕이 굉장히 연해. 굉장히 달콤해. 제주도에서 많이 나와요? 예, 제주 더덕 정말 좋아요. 구자 막. 사쪽? 구자? 구자 예. 아, 구자. 어머, 더덕이 제주도 거 좋다는 얘기는 또 그러니까 잘 못 들어봤네. 개인적으로 이거 가든 그 웨딩을 하면 네. 음식도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아, 아주 음식 스페셜이죠. 이거는 뭐 방송에 안 내보내겠지만 인당 얼마예요 그러면? 이제 나 결혼하려고 여기서 요구하는 진짜 예약 받아 빨리 언제쯤? 네? 언제쯤 할래? 지금 이번 모르죠 뭐 지금 동환 씨가 청춘이니까 네. 위에서 한 장 찍어야 됩니다 선생님. 와 사진도 젊은 피는 맞네. 청춘의 피가 흐르니까 이걸 찍지. 우리 할머니들은 눈으로만 즐겁고 그냥 찍을 줄은 모르고 그냥 먹어. 이야. 이제 아름다운 정원에서 제대로 만찬을 즐길 시간. 향이 안 센데요, 근데 오히려? 안 세. 가느다랗게 썰어서 그런가 봐. 거기다 양파도 들어갔어? 음식은 이런 거 좋아해? 네, 너무 시골 음식들? 네. 외가가 다 강원도 사람들이라 이제 뭐 산소가고 이러면은 꼭 그 산채 정식 이런 거 먹고 와가지고 너무 좋아. 나는 맛을 아는구나 그러니까. 네. 야, 이건 다 소주요. 프렌치다. 어릴 때 연유 먹었던 그 기분이. 이렇게 입안에 도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 이유식 먹었던 기억이요? 연유. 아, 연유. 연유. 조금 커가지고 왜 연유 조금 들잖아. 네. 프렌치식 스튜인데 이 풀하고 잘 어울리네요, 나물하고. 야, 이거 싼 거 필요 없이 그냥. 정말 이건 희귀한 불고기다. 어, 불냄새도 나네. 간이 세지 않아서 고기 맛이 그대로 나요. 근데 고기를 좋은 걸 쓰셔가지고 육향이 되게 아주 적당하게 간도 잘 배어 있고 여기가 너무 자연식만 나오면 좀 물릴 수 있는데 나름이 또 간 맞는 음식도 나오고 그래가지고 예, 너무 좋네요. 사람들이 그래도 점점 이제 자연을 찾는 것 같아요. 맞아. 도시에서 지쳐가지고 서울이 또 텅 비는 거 아니야?